경아야. 네? 나 지금 눈물 나. 왜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빨리 시켜요, 피자. 피자? 네, 피자. 보자, 인터넷 주문하기. 배달 주문. 배달지 등록하기. 오케이. 네. 우리 사무실 주소가 너 우리 집, 우리 집이란다. 우리 회사 사무실 주소 알아? 네. 오. 아닌데? 네, 아닌데. 이건데? No. 오케이. 선택. 선택. 이제 제일 어려운 거야. 뭔데요? 피자 고르기. 피자를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나는 네. 양 많은 거. 그건 당연한, 당연한 거죠. 거예요. 네. 하프앤하프예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니 치킨도 하는데 어떻게 반반이 돼? 반반 돼요. 반반 돼요? 두 개 메뉴 고르면 반쪽만 이 맛이고 반쪽 다른 맛. 아 그렇구나. 네. 아 도이치필레. 도이치필레? 어. 예전에 내가 네. 자주 먹던 거야. 내가 예전에 언제? 포항에 있을 때 도이치필레. 어 이게 이런 거 많이 먹었었어. 그러면 저는 베이컨 체다치즈. 오케이. 주문 완료. 주문 완료. 아 근데 네. 나 지금 발가락에 힘이 딱 들어가. 왜요? 모르겠어.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팠나 봐. 어, 이거 주문 확인. 피자다! 피자 피자! 배고파요. 아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 완전 배고파. 네. 제가 좋아하는 도이치 필레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무슨 뭐예요? 베이컨 뭐 있어. 베이컨 체다 치즈. 응. 그거 먹었어. 아 맛있겠다. 아 예전에는 이 핫소스를 정말 못 먹었었는데 왜? 어렸을 때 너무 맵다고 생각해서. 아 매워서? 네. 근데 지금 아 이거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우리는 맨날 피자 먹을 때 피클 먹잖아. 네. 근데 외국인들은 피클 안 먹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피자는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잖아. 외국에서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게요. 피클 누가 처음에 시작했지? 근데 피클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잖아. 아 맞아요. 이걸 그러면 조합한 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가? 그런가 봐요. 처음 이걸 한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기발한 것 같아. 누군가 피자를 가져온 거야. 너무 맛있다 하고서는 네. 그리고 피클도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사람이 먹을 때 피자는 너무 느끼하니까 개운한 네. 피클을 맞아요. 먹은 개운한 거 아닌가? 게 있었는데요. 이게 나의 생각이야. 오 치즈 봐. 그 왜 한국에 큰 피자 가게가 한 세 개 있잖아요. 피자헛, 미스터 피자 그리고 이거 도미노 피자. 근데 세 개 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저는. 특징? 먼저 미스터 피자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게 만들어요. 광고도 그렇게 해요. 여자들을 위한 피자 이렇게. 네. 여자 피자. 네. 그래서 여자들이 꽤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1호점이 이대 앞에 있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피자 뭐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미스터 피자. 아~ 남자를 아, 좋아하니까. 진짜 지금 막 생각해낸 거야. 어, 남자 피자라면 미스 피자였겠네. 그치. 그러니까. 머리 좋은데? 이야, 그렇구나.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도미노 피자는 좀 실험적인 걸 많이 해요. 피자에. 예전에 이제 겹겹이 막 피자 몇 겹 넣고 패스트리처럼 그렇게 한 것도 근데 있었고. 근데 이것도 막 소세지 막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실험적인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신기해요. 도미노 피자 보면. 저는 도미노 피자 하면 빨리 배달 오는 게 제일 인상적이야. 예전에 그게 있었어. 30분 안에 배달이 안 오면 환불해 준다는 게 있었어. 지금도 해. 지금도 해요? 응, 하긴 할 걸? 근데, 네, 근데 그 배달원들이 너무 빨리 달리다가 위험하다고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너무 네 빨리 하려고 하다가. 예전 제가 그 대학교 안성에 있을 때 그 시내가 좀 멀었어요, 대학교랑. 그래서 30분 좀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몇 번 먹었어요. 아 진짜요? 오, 대박인데? 한 번도 난 공짜로 먹어본 적이 없어. 저도. 한 번 정도 공짜로 먹고 싶은 거야. 아, 좀만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나는 꼭 빨리 오더라고.
나 어렸을 때는 피자 별로 없었어. 아. 그리고 너무 비싼 거야. 아, 맞아. 비싸니까 엄마가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줬는데 아. 어떻게 만들어 줬냐면 식빵 있잖아. 식빵을 사서 거기다가 그냥 피클이랑 햄이랑 이런 걸 막 이렇게 피클이 아니라 피클이 양파 피망 아 피망 피클이를 피망이랑 막 양파랑 막 이런 거 이런 비슷한 거를 막 놓은 다음에 피자 치즈를 거기다 위에다 올려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딱 돌리잖아. 그럼 약간 피자 맛 같은 게 나. 그래도 피자 너무 비싸니까 가끔밖에 못 먹으니까. 우리 때는 그랬는데 경화 때도 그랬어? 안 그랬지 않았을까? 저도 그냥 저희 가족은 피자를 잘 안 시켜 먹는 집이라서 그냥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희 빵 위에 올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어제 나도 해 먹었는데 식빵에서 사 먹고 또띠아 있잖아요. 대형마트 가면 또띠아만 그렇게 팔아요. 그 또띠아 한 장 넣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 파는 거 그 이제 깔아요. 그다음에 다시 위에 또띠아 넣고 또 다시 깔아요. 토마토 소스. 아.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토핑을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그 다음에 치즈 뿌리고 저희 집은 이제 전자레인지하고 오븐이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후라이팬을 쓰죠. 아. 후라이팬 이렇게 놓고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뚜껑을 다 올려놔요. 다른 냄비 뚜껑 올려놓고 한 뭐 5분? 한 10분 정도 있으면 예, 저 피자 녹거든요. 그때 먹으면 맛있어요. 피자 맛은 안 날 것 같아. 왠지 그런 브리또 같은 느낌? 맛있어요, 근데. 신 피자가 얇으니까. 신 피자. 네, 바삭바삭해. 그렇구나. 근데 내 친구 중에서는 피자를 식은 피자가 맛있대. 어? 피자를 사서 바로 먹을 때보다 피자 남은 다음에 다음날 식었잖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는 식은 피자가 맛있대. 완전 신기하지? 분명 일부러 시켜서 먹어요, 그 사람은? 아니, 그러진 않고 그냥 그냥 남았을 때 다음날 먹는 게 너무 맛있대.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뭔가 이제 너 남지가 않잖아. 남아요. 좀 큰 거, 큰 거 사면 남아요. 아, 이만한 거? 네, 그거는 한 조각 먹어도 저 배불러요. 거짓말 한다 또. 아, 두 조각, 그건 두 조각. 아무튼 전날 먹고 나서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밥하기도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다! 피자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되게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 맞다! 맞다! 근데 원래 이게 갈릭 소스가 없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예전에는, 예, 네, 맞아요. 없었죠. 그래서 보통 이 부분, 빵 부분 다 이제 안 먹고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갈릭 소스 있은 다음부터는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좋아하게 됐어. 진짜 어렸을 때는 나도 이 안에만 딱 먹고 이것만 남는 거 있잖아. 그럼 엄마한테 막 혼나고 안 먹었다고. 저는 이게 맛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먹으려고. 이 부분까지 먹으면 너무 배부르니까 이 부분 안 먹고 더 많은 조각을 먹으려고 남긴 적은 있어요. 그 생각은. 영미하다. 되게 영미했구나.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피자 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는 되게 색다른 피자다. 이거는 이제 내가 알던 피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나라마다 그런 스타일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맞아요. 좀 특이한가 봐. 이런 얘기 하던데 피자에 감자가 들어가면 한국 피자다. 맞아, 포테이토 피자 이런 거 되게 많고. 아 그리고 나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태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거든? 근데 내가 고르곤졸라 피자를 먹는데 거기에 시럽이 꿀이 오잖아. 우린 다 같이 이렇게 꿀을 찍어 먹었다? 근데 한 외국인 친구가 왜 피자에 꿀을 찍어 먹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더 깜짝 놀랐어.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 피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닌데 네. 꿀에 찍어 먹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거야. 맞아요. 신기하더라.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나라 피자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냥 다른 나라 피자도 다 그냥 똑같이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특이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특이한 거지? 어떤 부분이 특이한 거지?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여태까지 저는 이제 한국 피자만 먹었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먹는 피자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탈리. 나폴리가 아주 진짜 맛있더라. 나폴리 피자. 한국에서는 꼭 피자가 이렇게 크게 하나 나와가지고 다 나눠 먹잖아. 네. 또 비싸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밥으로 그렇게 피자를 하나를 그냥 먹더라? 내가 봤을 땐 그랬어. 설마 내가 뭘 봤을 때 이상한 거 아니었겠지?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이탈리아에서 피자 먹었을 때 신기했던 거는 가운데 계란 반숙? 아 나
본 적 있어. 아 진짜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반숙을 못 먹는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보통 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딱 그 피자만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피자만 그랬나 보다. 내가 아실 때는 본 적은 없어. 아 진짜요? 되게 특이했어요. 그럼 피자는 보통 언제쯤 먹어? 보통 주말에 먹지 우리는? 주말에 먹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시켜 먹거나 네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혼자 시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 덕진 있나? 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아 통달은 통달 혼자 시켜 먹은 적 있는데 피자는 없어요. 왜? 양이 많아서? 왠지 느끼기에 통닭은 그냥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살로만처럼 살로만이라고 이제 뼈 없이 좀 먹기 좋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괜찮은데 피자는 너무 배가 부를 것 같으니까 시도도 안 해봤어요. 아 우리 이제 말하지 말고 이제 먹어요. 말하는 시간이 아까워. I hope you enjoyed our video. Did you guys hear that the Talk to Me in Korean workbook for level 1 came out? Ta-da! This is what it looks like. If you finished studying Talk to Me in Korean level 1 and want to reinforce what you learned, you can click the link to go to mykoreanstore.com to order a copy. And please look forward to the release of the level 2 workbook as well. Bye!